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에서? 아, 지금 송영길 대표 보고 지금 한 두 달여 전에 네. 송영길이 마치 피의자고 피고인인 것처럼 그래서 당장 들어와라. 어? 글쎄 말이야. 아, 뭐 했는데 벌써 두 달이 다 되도록 근처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나 조사 좀 받게 해줘. 글쎄 말이야. 두 번이나 갔는데 아예 그냥 문전 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사건을 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네, 그러니까 시신도 없어요. 그리고 흉기도 없어.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건이 뭐 너무 많지만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성만 의원 JTBC에서 발언한 게 이정근하고 무슨 통화 녹취를 한 걸 가지고 내놓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쿠 큰일 났구나 뭔가 돈을 주고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정근과 이성만이 통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분 통화를 했으면 제일 앞단에 있는 한 줄 그리고 제일 뒷단에 있는 한 줄 요것만 꺼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9분은 예. 삭제를 하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네,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성만 의원이 네. 그럼 다 틀어줘봐라. 검찰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 이제 자기가 봤대요.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중간에 있는 말에는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의 돈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핑계도 대고 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제일 앞단에 있는 한마디 제일 뒤에 있는 한마디 요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서 JTBC에 보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 뿌리고 그걸 지금 영장에 혐의를 집어넣고 네. 뭐 이런 게 많고요. 예. 또 이름이 뭐였다 조성태인가 하는 인천 부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지금 천만 원을 만들어서 돈을 전달했다. 이 맞죠.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분이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보름도 넘은 일이죠. 5월 24일에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날짜가 확정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막상 5월 24일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 오지 말아라. 우리 아직 지금 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체포동의안을 앞두고는 막 압수수색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들어가서 뭐 29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 특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9명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한 이유가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흉기도 없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 최소한 이름은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뭐라고 했어요? 20명 돈 받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명 까 먼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내든지 하면 뭐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 설득이 되죠. 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안에 있다. 네.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